아휴, 너무 많이 풀었나? 응.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 이긴 게임 돌아가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무십니까?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많이 보신 분이시죠? 네. 네, 전 이준희 천하장사신데. 아, 오랫동안 신사.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대단하신 분이죠. 예. 와, 진짜 한 방이다, 이거. 그 상대편 쓰러지면 항상 이렇게 일으켜서. 네, 박수해 매너가 주고. 엄청 좋으신. 어, 맞아요. 이만기 교수님, 이봉걸 위원장님, 뭐, 이준희 본부장님 다 이렇게. 네, 주무셨습니까?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잤어요? 아이고, 못 잤습니다. 왜? 오늘 있잖아. 오늘 네. 잘하잖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이고. 전국의 지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 지름이 1500만원이 걸려 268포. 와, 대단한. 그럼 나 어렸을 때 이거밖에 안 봤어. 맞아. 네. 하늘이 열린 날 대천절입니다. 오늘 105 킬로그램 이하 한라급 8명의 선수 중 과연 누가 전세의 기운을 하늘로 쏘아올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8강 경기들 그리고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라급 쟁쟁한 선수들도 많고 그야말로 한라급은 춘추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수원시청의 이주용 장수예요. 역시 수원시청. 수원시청이. 2015년도에 김기태 감독님하고도 붙었었던.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 그래도 많이 붙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마지막 경기에서 양 선수가 주용이 첫판에 다 생각해. 잡아라니까. 아, 자, 성공합니다. 놓치나요? 놓치나요? 맞습니다. 이주용 열대. 이 양물 전날 정말 컨디션이 괜찮았었거든요. 라이벌전이었군요. 아, 이주용 장사 때문에 은퇴를 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진짜요? 네, 지는 게 싫어서. 와, 근데 이제 네. 선수 대 감독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상대편 와. 감독. 네. 아, 자, 이제 8명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청의 이주용 장사입니다. 아, 수원시청이 카리스마 있다. 네, 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시네요, 진짜. 네, 도나로 방지 18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주용 장사의 늠름한 모습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 뒷모습? 1보 후퇴, 2보 전진 모르십니까? 아. 몇 보를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걸음길만 지금 계속. 야. 한 10보 후퇴하는데. 이분도 거의 우승 후보죠.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성환 장사입니다. 최성환 장사는 한라장사 8회를 등극한 선수고요. 맨사. 우리 오창록 신흥 강자죠. 신흥 강자네요. 라이징 스타. 네. 정말 앞으로 주목할 선수예요.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죠, 한 1, 2초 만에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죠. 예. 영암의 호랑이. 와, 시작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 한라급만큼은 수원한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겼어야 되는데. 우리 저 최정만, 믿었던 최정만 장사가 졌어요. 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눈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눈이 보면. 오, 무서워. 본다. 째려본다. 그치. 손가락이 풀린 이주용. 자기의 주특기 기술, 오금단계 기술은 손을 빼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손을 풀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주영. 어떻게 된 거야? 친구의 저 선수가 왼덕거리를 쳤는데 그걸 피하면서 역습으로 한 거예요. 네. 상대 공격을 역으로 이용한 거죠. 예, 네, 그렇죠. 힘을 이용한 기술. 아, 근데 주영 진짜 때렸다니까. 아, 농담이 아니다, 이거. 형, 이때까지 주영이 형 계속 잡아봤잖아. 최성원 장사. 자, 자, 우승 후보입니다. 강력한 에이스. 또 다른 이 친구가 강렬지요. 오, 왜 저거 나온다. 저거 폭주기관차 나오네, 폭주기관차. 장사 타이틀을 딴 선수는 입장 영상이 틀립니다. 오, 멋있다. 입장 영상을 제작해서, 팬들한테 공개를 해줘요. 징크스 때문에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요. 감독님을 닮아가고 있죠. 집중하고. 자, 이제 자신을 믿고. 자, 화이팅! 아, 어떻게. 제 목표는 어쨌거나 우승이었고요. 그쵸. 개인적으로는 우승 따면 좋겠지만 부상 없이 잘 끝내자는, 그다음에 시합 오기 전부터 감독님이 추석 대회만 가면 우리 팀이 잘 못한다 이런 말도 가끔 하셔서 그 징크스를 깨는 게 목표였고요. 또 우리 최성원 선수는 이제 이 대회 후에 바로 군입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진짜 중요하죠. 정량 대차전 첫 판. 돌배지기. 넘어간다. 그렇지. 한 세 번만에 넘어가네, 그죠? 믿고 보는 최성환이네요. 성환아, 지금 조금 급해. 차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 네가 생각을 해야 돼. 오히려 괜찮아. 이런 게임을 하면서 네가 자신감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고 하란 말이야. 좋아, 좋아. 자, 화이팅! 저때 되면 말이 빨라져요.